근데 물이 왜 이리 안 가노? 예, 안녕하십니까. 드래그 전창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옥지도 두 번째 날입니다. 나가는 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옥지도와 노대도 사이죠, 노대 사이에 타이라바 낚시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자, 선장님 말로는 최근에 큰 녀석들 좀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항에서 한 10분 거리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한번 참돔 얼굴, 뭐 또 설도 다고 그러니까 재사용 고기 살 수 있습니까? 잡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균 수심은 한 4-50m 정도 됩니다. 4-50m 정도 되고 끝쪽으로 가면 한 20-30m 군까지 확 올라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조리 소통이 굉장히 좋고, 오늘 거의 사리가 가까워졌는데, 사리 때보다는 오히려 열물, 한 9물, 10물 이쪽이 물이 더 세고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반응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완전 물이 안 가는 편은 아닙니다. 물은 어느 정도 가니까 기대를 걸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짧게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지? 지영이 이른다. 지영이 지금 이제 확 올라와. 20m까지. 혜태야! 혜태! 빠졌다. 빠졌다고? 와, 쭉 빨고 들어가는데도 빠지네. 방금 입질 한번 받았는데 끝에 천개인만 살짝 따먹었네요. 자, 여기는 구간이 좀 짧습니다. 흘릴 수 있는 구간이 갑자기 한 40m, 50m권에서 한 20-30m권까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앞쪽만 살짝 노리고 다시 배를 흘리고 그런 타입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선장님. 방금 뭐 했던 것 같습니까? 뭐 참돔이겠죠. 뭐 여기 참돔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여기 오늘 처음 와봤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안 하고 해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선장님 왈. 여기는 다시 하면 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 와, 좋긴 좋네요. 여옥지도와 두민 사이에 물꼬리 굉장히 센 곳이에요. 큰 녀석들도 간간이 보이고, 빠르게는 12월 달부터 좀 큰 녀석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선장님하고 이제 지인분하고 나가서 사이즈 괜찮은 녀석들로 몇 마리 봤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한번 기대를 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생각보다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걸린 게 참돔이에요? 네, 여기 지금 잡어 입질도 안 하고 딱 입질하면 무조건 참돔이에요. 여기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보였나요? 아까 건 한 60? 그 정도 됐거든요. 그걸 적은 거네요? 작은 거죠. 거의 여기 걸었다면 70, 거의 70, 80 이래요. 근데 막 드래그 쫙 가지고 하고 뭐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 60 정도면 그 정도 딱. 근데 한 70만 넘어도 한 40m로 쫙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친구 한 명이 안 보이는데 연락 두절됐네. 이 맨날 먹는단 말이야 이거를.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그래, 니 들어갈 때마다 여기 있더라.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숙제섬이잖아, 숙제섬. 육지도. 야, 전화해서 깨워봐라. 어, 갑자기 출조 한 시간 전에 죽을 것 같다고. 나는 안 나가겠다고. 문자 하나 보내놓고 지금 잠수를 탔습니다. 어, 갑자기 숙취가, 어떤 숙취가 생겼는가. 어제 인터뷰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단어가 숙취가 없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좋은 공기 먹고 자라서 그런가. 와, 여기 진짜 숙취도 없고. 숙취가 정말 없어. 숙취가 없다. 숙취가 정말 없어. 그렇지. 욕지도 이사하고 나서 한 번도 숙취 있어본 적이 없어. 공기 좋고, 정말 술 먹고 숙취가 없고, 공기 좋고. 그러니까. 없던 숙취가 생겼는가. 전화해봐, 빨리 깨워라. 우리 저녁 배 타고 나가야지. 밥 먹어야 될까 이거. 왔다 왔다. 뭐지? 와. 아, 그 뭐죠? 뭐가 자꾸 건드리는데 끝까지 안 빠네요. 너무 많이 길게 다루는 거 아니야? 바다다 하고 말아버리네. 희준, 아까는 턴 할 때 내가 야, 턴 했을 때 쳤거든. 근데도 아까 잘 벗겨져 그. 어. 이게 잘 벗겨져. 바늘 잡아놓고. 바늘 사이즈를 좀 올려야 되나? 아, 물고 왔네. 응. 아, 혹이 좀 작은 것 같아서. 혹을 좀 큰 걸로 바꿔봐야 돼. 보자. 혹 사이즈가. 아니, 또 틀렸어요? 나 이제 물어떨린다. 물에가 있을 바닥이 아니다. 있다. 형이, 잠범 치세요. 잠범 한다. 네. 지렁이 진짜 안 닮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입질 않아요. 그랬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했는데 이 어부 아저씨도 그렇고 지렁이 안 닮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달기 시작하면서도 이제 그때부터 저도 잡기 시작했어요. 지렁이 안 닮으면은 여기는 아예 안 먹는. 고집 부리고 안 난 사람 한 명 있었다면서 최근에. 예, 어제 그 친구가 최근에 같이 가서 고집 부리고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딴 사람들 대여섯 마리 잡을 동안 걔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입질 오다가 지렁이 걔가 딱딱 몇 번 투둑투둑하고 따먹으면은 바로 돌아가 버려. 쫓아오질 않아요. 자본주의 맛을 좀 알아서. 그래. 엉뚱하지 않고. 아. 엉뚱하지 않으면. 그래요. 전혀 문제. 지렁이가. 예. 싱싱하고. 어. 계속 해봐. 내가 달고 싶게 만들어봐, 빨리. 어? 풍성하고. 풍성하고, 길고. 길고. 어. 여러 마리 달고. 그러면, 많이, 풍성하게, 길게. 투자한 만큼 된다. 아니, 또, 발끈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근데 뭐, 저는, 참 마음 편한 게 올해 첫 화 방송 낚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지요. 이제 보여준 만큼 보여줬다. 하이브리드로 한번 가보겠다. 야, 이게 글로벌 추세더라. 아, 아이고 형이 씨 숱이 많네. 선 넘네. 어, 선 넘네. 예, 아, 포인트 도착해서 이제 간단하게 채비 설명하겠습니다.
아, 로드는 7피트 정도 되고요. 타이라바 전용 로드입니다. 사실 뭐 온 김에 잡는 것도 있지만은 로드 테스트차 또 나온 것도 있어요. 예, 로드 테스트차 오늘 이게 어떤 힘새가 나오고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나왔어요. 합사는 1호입니다. 합사는 1호고 쇼크리더는 3.5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타이라바는 일단은 물이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도 그렇게 깊은 게 아니기 때문에 100g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이브리드 청개찌는 무조건 달아랍니다, 선장님이. 그래서 달아줬습니다.
으이씨. 이런 그립을 꼭 이용하셔야 돼. 으이씨. 야. 야. 멋집니다. 바다의 미녀. 핑크핑크 하네요. 욕지도 참돔입니다. 한 50급 정도 돼 보입니다. 돼 보이고, 지금 선장님, 선장님이라 친구라 하겠습니다. 친구 말로는, 아, 이거 좀 작다. 그렇게 좋은 포인트가 있네요. 와, 보통 나오면 한 7, 80 정도 나오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데, 세 번 벗겨졌어요. 먹고 얘들 고개 돌릴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자꾸 벗겨지길래 이번에도 벗겨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멋지게 물어졌습니다. 와, 고맙다 친구야. 제 사고기로 쓰겠습니다. 드랙 들어가 있어라. 아이. 어이씨. 네, 아이고. 야. 네, 욕지도 좀 많네. 친구 잘 좋네. 이사 화이팅. 자, 타이라바와 청개비. 청개지렁. 청개지렁이죠. 오늘 이 두 콜라보 하이브리드. 안 달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짧고 오늘 어떤가 혹시나 해서 나와봤는데 먹여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선장님이 다른 건데 딱 잘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달아라. 안 달면 빈손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또 저렇게 안 달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멀리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확률을 더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가나? 없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큰 사이즈. 이제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았어요.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하기로 했는데 1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몇 번만 더 흘려보고요.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흘릴 수 있는 구간이 한 50m 정도 되는데 여기 한 번 더 몇 번 더 흘려보고 이 사람 욕심 또 이렇다 이거면 되는데 이런 거 한번 또 보고 싶네요.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어주는 만큼 잡고 갈게요. 나 좀 욕지도 좀 많나. 이 우리 집 제사했을 건데. 알았다. 잡으면 줄게. 제사가 많으신 분들이네.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잡으면 다들 제사 고기 쓰게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면. 성당 다닌다는 말이 있던데. 성당을 하고 싶은 거 다 왔다. 왔나.